아니요? 아니라뇨? 그냥 거짓말 잠깐 해봤네요. 아, 그쵸. 그런 거죠? 사님, 이거는 동락이죠. 왜? 나 철사님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? 방금 좋았잖아요. 도사님이 한 짓이 딱 이건데? 뭐야, 싱겁게. 갑자기 웬 피? 오늘 예보 없었는데? 그러게요. 또 갑자기 비가 에? 오고 그래요? 끝났네, 끝났어. 그래서 스타트업 사내 연애는 사기로 금지해야 돼. 금지까지야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죄도 아니고. 그게 이러다 보면 이제 이 남 여가 정분이 날 수도 있고. 나면 안 되지. 직원이 꼴랑 다섯인데 여기서 사귀다가 헤어지기라도 해봐. 불편해서 어떻게 일할래요? 다시 사귀는 건가요? 글쎄 한 50%쯤? 네. 여유 있네. 한 팀장님 쭉 신경 안 쓰여요? 쓰이죠. 쓰이긴 하는데. 하긴. 둘이 미국 가면 한쪽은 자연스레 정리되겠네. 그래서 한 팀장이 말렸나? 지금 이상한 나만 못 알아듣나? 왜 난데? 이유를 얘기해. 들어보고 결정할게.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 없어? 둘만 있을 타임 몰라요? 아. 세상에 얼굴 봐. 설마 내가 손잡았다고 이래요? 남자가 뭐 이렇게 쉬워? 손잡으면 열도 나나? 아바라죠? 같이 마셔요.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, 좋은 것만. 선 좀 긋고 시작하자. 인연이니 우리니 이딴 구질구질한 단어들은 서로 간에 피하는 걸로. 난 이 팀 좋아서 오지도 않았고 시간 때문에 떠리처럼 선택했어. 이삼산택. 네이밍도 끔찍해. 여긴 내 종점이 아니야. 잠깐, 아주 잠깐 스쳐갈 정거장일 뿐이지. 그 점 명확히 하자. TMT? What does that stand for? Three Mountain Tech. It translates to 삼산택 in English. Everyone's gonna think it stands for too much talker. 아, 그치. 아씨, 그러면 안 되는데 뭘로 해야 된대? 영어 잘하네요? 나한테 배울 필요 없겠는데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제 파악 못하는 종류인데. 아니, 그렇게 싫으면 우리 팀에 왜 왔대요? 속 긁으려고 왔대. 그러게, 내가 미쳤지. 그 양아치한테 올려서. 갑자기 생뚱맞게 왜요? 안 가고 뭐합니까? 이번 추석에 가기로 한 호캉스 아무래도 좀 어려울 듯. 이번에 맡은 소송이 빡세네. 너만 일하니? 나도 일해. 그러지 말고 친구들이랑 가. 카드 열어놨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. 너만 돈 버니? 나도 돈 벌어. 그럼 어쩌라고. 됐고 헤어지자. 우리 PT에 숫자 좀 바꿀까요? 숫자? 무슨 숫자요? 저쪽 사람인식 정확도가 우리보다 높잖아요. 우리 쪽 데이터를 살짝 올리죠? 뭐예요? 왜 두 잔일까? 사장님은 혼잔데?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. 하나 공짜인데 앞나 좀 좋잖아. 그쵸. 진심을 몰라주는 것만큼 서운한 게 없지.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. 사님이요? 사님 시방 누구 좋아해요? 이봐, 아직도 모르잖아. 우리 대표님 평판에 연연하는 스타일이었네. 저기 스타트업 섹션. 너나 따라다녔니? 네. 없어 보이게 뭐니? 사람들이는 우습게 봐. 대표 무릎이 뭐 이렇게 쉬워? 이상형이네. 나 돈 많고 초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어디리 좋토 형건일까? Seriously? 겨우 존댓말 안 했다고? 이런 횡포가 어딨어?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업무상 전화도 무시하는 게 그게 횡포죠. 전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. 난 개 키울 거예요. 뭐야? 꿈이 소박하네요? 아니, 개 키우려면 마당 넓은 집을 사야죠. 아니,
우리 도산이가 한 팀장한테 그냥 밀리지는... 그냥 안 밀리지. 한참 밀리죠. 그래도 우리 도산이가 한 팀장보다 잘난 구석이... 없죠. Nothing at all.